파란 파도가 반겨주는 이곳은 어디? 바로 과학기술 스마트 시티 부산. 조달청 TV가 이곳 부산을 찾은 이유는? 그나저나 저 멀리 파닥파닥 날개짓하는 저분, 저 새는 뉘신지? 라라라라라라라라 보기 좋아한다면 기록! 안녕하세요, 부산의 부! 개미기 기! 부산의 속도갈매기 복입니다! 기록! 나도 더워 죽겠는데! 아니, 한 대낮에 광안이를 왜 불렀어요, 이거? 보기, 조달청 혁신 제품에 대해서 알아? 혁신 제품이요? 일단 부산의 혁신은 저기 나거든요. 근데 뭐지다 저는 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갈매기니까 혁신 제품 아닌 것 같고 혁신 갈매기 정도? 조달청 혁신 제품이란 국민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은 제품. 오늘의 미션, 일상 속 혁신 제품을 찾아라! 혁신 제품 제가 찾으라고요? 이거는 뭐 어디가 찾아야 되고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부산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이거? 힌트 줘요 힌트! 자, 힌트 나갑니다! 불, 텀블러, 비와 관련된 혁신 제품! 부기야! 세 개 찾으면 되는데 말이지! 참고로 대전 꿈돌이는 세 개 다 찾았다! 꿈돌이 어르신이요? 아휴, 어르신 오래 살았으니까 찾을만 하지! 아니, 나는 이게 부산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찾아! 아 근데 또 어르신 찾다고 하니까 지기는 싫고 이거! 그럼 부기가 한번 우리 꿈돌이 어르신 쫓아가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르신을 질 수 없지! 어르신 기다려요! 승부욕이 활활활! 첫 번째 혁신 제품을 찾아온 것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곳의 힌트는 불? 찾을 수 있겠어? 보자, 이게 똑같은 게... 이건 아니고... 부기, 놀 시간 없어! 아이 좀 놀면서 하자!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 진짜 이번 피디님! 피디양반 장난 아니네 정말! 성민가 급해! 오! 그런데 그때! 보기 레이더에 포착! 잠깐만!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찾았다 이거죠! 찾았습니다! 근데 특정 수화기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체 어떤 혁신 제품인 거지 그러면? 보기가 찾은 일상 속 조달청 혁신 제품은 바로 인공지능 연동 스마트 소화기.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구조 요청까지 가능한 혁신 제품으로 도척형 액상 소화기 형태라 특수 열처리된 유리 파쇄기가 내장돼 있어 화재가 일어날 경우 연기를 배출하고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다. 인공지능과 연동하여 화재 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인공지능 연동 스마트 소화기. 그럼 이제 미션 성공이죠? 찾았으니까! 왜 땡이에요? 찾았는데! 여기는 전시관이고 일상 속에 설치되어 있는 걸 찾아줘야지. 이거 쉽지 않네 오늘 이거! 좋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쉽게 찾으면 재미없으니까 눈 크게 뜨고 찾아보라고! 구석에 있냐? 오! 찾았다! 짜잔! 찾았습니다! 이렇! 와,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저 분말 소화기는 가까이 가서 꺼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안전핀 제거, 호스 방향하고 누르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그냥 들고 냅다 던지면 되니까! 쓰기도 편하고 이거 규모도 작아가지고 보관도 쉽고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자, 다음 혁신 제품도 잘 찾아보자. 두 번째 혁신 제품을 찾으러 온 것은 부산 수영구 도서관. 이곳의 힌트는 텀블러. 이게 혁신일 수가 있나? 일단 이거 관련이란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텀블러와 관련된 혁신 제품. 마지막 미션도 성공할 수 있을까? 혁신 제품 찾기 전에 제가 혁신적으로 사망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갈매기를 괴롭히는 방법이 아주 혁신적이네, 이거. 근데 그때는
물 좀 마셔야겠다. 물 좀. 이거 이거 누가 썼던 텀블러 아니에요 이거? 아우 나는 깔끔한 갈매기라서 그냥 못 먹어 이거. 씻고서 먹어야지 씻고서. 보자 이거 화장실에서 씻어야 되나 이거. 어? 저거 뭐야?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엔 과연? 오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 텀블러 씻고 있었는데. 텀블러 여기서 씻어요? 여기 뭐 하는 데인데요? 이거 혁신 제품이라서 이거 깨끗하게 씻고 있었어요. 아 감독님 저 찾았어요 혁신 제품. 이거 혁신 제품이잖아 그쵸? 방금 혁신작이라고 했죠? 오 시민 덕분에 혁신 제품을 찾은 보기. 개인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는 세제나 첨가물 없이 10초 동안 물로만 세척하면 99.9%의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 살균수를 만들어 사용해 안전성은 높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로 바뀌어 2차 수질 오염도 없어 환경까지 생각한 스마트한 개인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어, 진짜 깨끗하게 씻겨지죠.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더우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 딱 하고 헹궈서 써가지고 또 물도 마실 수 있고. 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있어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도서관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룩. 자 그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안고 이제 마지막 혁신 제품 찾으러 가보자. 세 번째 혁신 제품을 찾기 위해 날아온 것은 부산 장전역. 이곳에 숨어있는 혁신 제품 힌트는 바로 비. 소통 보기답게 시민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보기. 혹시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안 되나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군요. 다들 바쁘셔. 보기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혁신 제품이 도통 보이질 않는데? 오늘 미션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 이거 진짜 찾기 어렵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지. 나는 부기! 내 이름은 코난! 빠바바바바밤 빠바바 본인은 이 안에 있다! 제품을 찾은...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이 혁신 제품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아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오 대박 감독님 어딘지 안돼요! 어딨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약올리나 지금? 바로 발 밑에 있습니다. 발... 와! 아 이게 혁신 제품이에요 이거? 네. 마지막 혁신 제품은 바로 스마트맨 홀. 짐수와 같은 지하차도 위급 상황 시 지상으로 탈출이 가능한 경량형 스마트맨 홀. 또한 전파 투과율이 높아 맨홀 아래의 담당자와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지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가벼운 맨홀로서 기존 맨홀과는 5분의 1 정도의 무게로 중량화시킨 스마트 맨홀로서 내부에서 자작으로 개방하여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기존 맨홀보다 5분의 1 가볍다고 했는데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혼자 어떻게 밀고 올라와 이 무거운 걸. 한번 보여주셔야 믿겠습니까? 어 볼 수 있어요! 계세요! 계세요! 올라오세요! 오오오! 뭐야! 아유 보셨죠? 제가 지금 아무 도구도 없이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그럼요. 오, 제보! 야, 너 이거 맨홀 갇혀있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보기! 참 잘했어! 별이 다섯 개.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혁신 제품들이 진짜 많이 녹아있는 것 같죠? 그래, 평소에는 관심 없어가지고 우와, 편하다, 편리하다 하고 썼는데 알고 나니까 생활에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가다가 오! 저거 좀 신기하다 하면 아마 거의 다 혁신 제품일 것 같지. 일생 중에 혁신 제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기록. 자 오늘 수고했으니까 특별히 선물 줄게. 오 묵직해 이거. 이거 조달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좀 혁신적인 선물인가 이거? 아 돈 냄새 안 나는데 이거. 오늘 혁신 제품을 함께 찾아본 소감이 궁금한데. 일단이 부산에 이렇게 많은 혁신 제품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라 환경을 생각하는 또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겨드랑이 땀이 이거 찍지 마요. 아무튼 발바닥이 불나게 진짜 날개 여기 땀 나도록 다녔지만 뭐
기분이 뿌듯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부산에서 부기 비자였습니다. 기록!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공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저달청 혁신 제품. 편리함을 더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달청이 앞장서겠습니다.